아, 제가 주문해서 올게요. 입에 맞는 걸로 드세요. 감사. 다음은 저희가 입수한 녹취 파일입니다.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 내가 재판에서 굴려고 하면 굴게요. 반성도 쓰고. 피해자 딸은 왜 끌어들였어요? 화장 시켜준 거잖아. 자식 새끼 도리는 해야지. 이 녹취록을 담당 변호사가 폭로한 건데요. 해당 녹취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너무 감정적인 발언이었나요? 강성시 부부 살해 사건의 증범 예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씨의 전 변호인에게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전 변호인이 유출한 녹취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녹취에 따르면 예씨는 잔인하고 의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18살에 지나지 않은 부부의 딸 이 모양으로 하여금 강제로 사건 현장을 방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모양의 살해 혐의는 물론 방화 혐의까지 뒤집어쓴 겁니다. 김석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씨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만 28세가 됐는데요. 10여 년의 형기를 문제 없이 마친 건 아닙니다. 복역 기간 동안 형량이 추가된 건데요. 추가 형량에 대해선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추가 형량 뭐 때문입니까? 내가 지식인입니까? 떨어져요, 그만. 지금부터 피고인 이로움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로움은 2012년 수사 당시 담당 경찰들의 강압에 의해 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범행 현장 및 피해자의 사체 상태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다고 사건 현장을 보겠습니다. 방화하여 피해자들의 시체를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주문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로움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 이로움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변호사가 쓰라던데요. 내 변호사가 아닌데. 그냥 그날 옷은 안 입고 싶을 것 같아서.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병이니까. 이제라도 누명 벗은 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 라면 하나 주세요. 대표는 징계위 막으려고 피똥 싸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브루스 삼바를 추고 있는데 한가하게 그 여자를 만나러 가? 대체 그 여자한테 무슨 짓 한 거냐 너? 별거 없었어. 그 여자가 야, 너 고용했어. 뭐? 국가 배상 청구. 너랑 하고 싶대. 나? 날 왜? 그게 당연하지, 그 여자 입장에선. 의뢰인 통수치면서 자기를 구해준 호구니까, 네가!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정의 구현 프레임으로 가자. 나 욕받이 하고 징계위 막을게. 너 이거 반드시 해내. 한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우세요? 아, 좀 옷이 따로 없어서. 이것도 변호사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 일단은. 주문은 하셨어요? 아, 주문... 아, 제가 주문해서 올게요. 입에 맞는 걸로 드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따뜻한 대우를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는데. 정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무서웠어요. 외롭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남는 게 과제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로움 씨 혼자 하시더라도 승소하는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마녀, 악녀. 변호사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냉혈한 뱀파이어. 자기 명예보다 정의를 택하고.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한테 이렇게 옷까지 주신 분인데. 말은 누구한테나 쉽죠.
저는 말보다 행동을 믿어요. 어땠어요? 한무영님이 커리어를 걸면서까지 도운 사람이잖아요. 가치가 있었나요? 선생님. 네. 제가 살면서 가장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죠? 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수시로 거짓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도 하죠. 착한 사람들을 노리고 이용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무영님처럼 동조 성향이 높은 사람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거예요. 난 이름이 이론인지도 몰랐어. 이로움입니다. 이로움인지 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았지. 요즘에 사이코패스다 보다 말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쪽인 것 같아. 그런가요? 첫날아서 한 일이 교도 감옥에 칼집 놓은 거였으니까. 왔어? 감옥어. 나올 땐 나와야지. 응? 싹싹들 먹어라. 깨끗이들 드세요. 반찬을 남기지 않습니다. 밥알 한 톨까지 다 먹도록 합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싹싹들! 이유는요? 이유가 어딨어.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찌른 거지. 못 믿는구나? 하긴 걔가 워낙 예쁘니까 그래서 교도관들이 편애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릴 때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나만 해도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한무영입니다. 공황 발작이요? 말도 마요. 움직이면 떨어져? 소리를 질러도 떨어지겠지. 여기 담긴 건 가볍고 무색의 가연성이 있는 유독한 액체 메탄올. 인체 내에 흡수 시 간에서 포말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한대요. 실명에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매일 백과 3권 259페이지 이달락 세 번째 줄. 저기요. 난 5살 때 백과사전 전집을 외웠어. 네가 찢어발긴 그 책도 외우려면 외울 수 있어.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언니, 언니, 언니라고 부를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앞으로 빨래도 다 저한테 주세요. 제발. 신참이 전 남편들 실명시키고 보험금을 탄 여자거든. 아, 맨날 자기가 하다가 당하려니까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어. 근데 메탄올을 어떻게 해? 물이죠. 이 교도소에서 에탄올이든 메탄올이든 상비가 되나. 근데 이미 공포심이 물이었다고 해도 안 통하는 거지. 심지어는 알코올 냄새를 맡았대요. 분명히. 그 이로움 출소대에도 눈 뜨고 자다가 불면증 약 타먹었잖아, 그 여자가. 아니, 근데 아무리 자기 책을 찢었다고 어떤 사이코가 그런 장난을 칩니까? 이제는 진범이 아니래죠, 다들. 변호사님은 더 잘 아시겠네. 진범 변호이셨으니. 내가 보기엔 걔가 죽였어요, 지 부모. 변호사님도 들으셨을 거 아니야. 자수해서 잡힌 건데 지가 안 했으면은 IQ 180짜리 여자애가 미쳤다고 왜 자진해서 깜빡이 갇힙니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아이 모르지 뭐. 가짜 범인이라도 샀는지.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기 행동 보이고 충동적, 호전성, 공격성, 무모함, 양심 가책의 결여. 도서에서 이런 사람 많이 볼 것 같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로움은 그랬다. 수감된 동안에 노랑 생명체를 뗀 적이 없었다니까요. 위험인물이라고요. 하, 이제 뭐 보호관 철관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